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골을 넣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골은 중요한 게 아니지. 이렇게 될까요? 와, 찍었어! 찍었어! 와, 와이프한테 찍었어! 네, 오늘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죠. 저도 할 거고 아마 모두들 거짓말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는 거짓말들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하얀 거짓말이겠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하는 그 거짓말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시는 거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아이가 잘 되느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이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뭔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 그래야 아이들한테 더 좋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경우가 많아요.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너무 상처받지 않고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또 거짓말을 하시게 되죠. 세 번째로는 좀 나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뭔가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내가 원망을 들을 수 있잖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축구를 배우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맨날 얘기를 합니다. 현내 준아, 아빠는 너네가 축구를 하면서 즐겁게 뛰고 열심히 뛰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는 거를 아빠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빠는 현우랑 준이가 골을 넣는 거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진심이죠.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골을 넣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골은 중요한 게 아니지. 이렇게 될까요? 와, 찍었어! 찍었어! 와, 와이프한테 찍었어! 이러면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볼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골을 넣으면 엄청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들은 그 표정을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기가 막히게 읽는 거죠. 아마 여기서 자유로운 부모님들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포함이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축구를 3년 동안 배웠는데 안타깝게도 아빠를 닮아가지고 슛이 엄청 약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이게 슛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새로 오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한번 공 한번 차봐 했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들보다 훨씬 센 그런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우리 아이가 근데 안타깝게도 장래 희망이 축구 선수입니다. 현우야, 지금부터 너 있잖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친구보다 더 잘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저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공부로 오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하면 어차피 너 대학 좋은데 못 가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솔직히 몇 명이나 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그리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은 하얀 거짓말 하시게 되는 거죠.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질 거야, 공부를 잘하면 네 삶은 훨씬 편해질 거야 라는 그런 거짓말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 즐거워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또 어려운 게 있고, 요즘 세상에는 맛있게 잘 먹는 사람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애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 애가 공부를 하겠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되게 절박하니까 찾아오시는 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가 부부 간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들을 잘 들여다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짓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우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엄마가, 아빠가 우리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해서 저렇게 하얀 거짓말 하게 되면 아이들도 엄마한테 하얀 거짓말 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하는 거지 뭐. 힘들어 죽겠는데, 못하겠는데, 자신이 없는데 엄마한테 말을 못해요. 왜? 엄마도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얀 거짓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애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저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라는 모드에서 부모님들이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힘든 것도 싫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얀 거짓말이 어머니, 아버지들의 굉장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아이가 엄마한테 솔직한 얘기를 못하게 되는 그런 하얀 거짓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자유로워지셔서 솔직하게 같이 고민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